착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한없이 받고 그 부족한 것이 자랐는데도 그 사소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도 못 받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끝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나를 낳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이렇게 효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어떤 이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부모님 은혜를 아주 깊이 깊이 느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자손이 있고 좋은 환경인데도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자손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부모가 그 자손을 임신했을 때 어떤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임신해서 낳게 되면 그런 인자가 관념이 인자가 뇌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첫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생의 인연이 빚쟁이 인연으로 그 자손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도 빚쟁이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손 역시 빚쟁이 인연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생의 인연이 빚쟁이 인연이 자식으로 올 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정적 관념을 갖게 되며 부모를 탓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으로부터 그 인연법이 오는데 빚쟁이 인연이 자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조상의 탁한 에너지 인자가 그 아이한테 도킹이 됩니다. 왜 그런 도킹 현상이 일어나냐면 임신했을 때 부모가 나쁜 생각을 하고 탁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아기 엄마 기운이 탁해지면서 조상의 살았던 탁한 기운이 동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탁한 기운은 탁한 기운끼리 모이기 때문에 도킹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유상종처럼 맑은 기운은 맑은 기운끼리 모이는 걸 원하고 탁한 기운은 탁한 기운끼리 모이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나쁜 생각, 탁한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조상의 에너지 인자가 도킹일 때 탁한 기운이 인자가 와요. 부정적 기운이 온다는 얘기죠. 이 현상이 나타나서 바로 그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정적 관념을 갖게 되며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그 유전인자 또 전생인자 부모가 이제 임신했을 때 노력한 인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태어나도 부모한테 감사하게 되고 효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모순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탓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 끌어안고 막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참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고 참 그 깊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키웠지만은 좀 아쉽게도 저희 아버님이 좀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사가 좀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남을 피해 주는 주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약주를 드시면은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참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너무 속상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절대 아버님처럼 이렇게 술을 먹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이렇게 취하더라도 절대 아버님처럼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아버님을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아버님이 그런 모순을 보여주어서 나를 깨우쳐줬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절 그 모습이 지금은 추억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첫째는 교훈으로 삼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아버님의 그런 모습도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관념을 긍정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생각 전환이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아들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술을 먹고 실수를 하거나 비틀거리거나 흔들린 적이 한번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실수를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울 삼아서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좀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깨우치게 되면 다 감사하게 보이고 또 다 스승처럼 느껴지고 다 은혜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하냐면 내가 긍정 마인드로 전환을 하면 그 어려운 환경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어떤 각도로 쓰느냐에 따라 부정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기서 이제 덧붙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가슴 속에는 너무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 크게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해서 결국은 후대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비관하고 이제 두 가지 형용을 말하는 겁니다. 비관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아픔을 긍정적으로 딛고 일어나가지고 마음 공부하고 지식 공부를 하고 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 또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딸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준 겁니다. 이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봐봐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대통령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부모님을 안 좋게 한 분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피미치게 느껴질 것이고 아마 복수를 일삼을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우치고 다르게 노력하면 어때요? 원망하고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잣대로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님이나 조상님에 의해서도 30%는 만들어지지만 후천적으로 자기가 어떤 관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건 다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한테 득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